학교도 안 다닌 분들이 무슨 그림 전시회를 하느냐고 그랬는데 일단은 다 가서 보시더니 아 이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교수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이제 이름도 한자 쓸 줄 알고. 마을 할머니들의 인생을 역전시킨 화가 부부. 이들의 그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그 마을에 간에 우리 할머니들 그림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러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들이 안 오시면 진짜 모시러 가시고 하실까요? 네, 그렇게도 해요. 네. 이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네.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도 안 받으신다는데 뭔 일이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히 달려가 보니 어르신 한가롭게 깨를 털고 계셨군요. 글씨는 아줌마가 제일 잘 쓰시다. 제일 잘 쓰시다. 너 글을 못 그리지 않아. 내려가야 되겠다. 네. 네. 준비하세요. 일어나 또 가야지. 선생님이 직접 데리러 오시니 어찌나 마음이 급해지는지요. 이쪽으로. 아니 그건 제가 탈 거고. 네, 일로 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시고. 네, 조심. 마지막 지각생까지 픽업에 성공했습니다. 네. 수업받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77. 네? 수업에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식 교직 생활을 끝냈으니까 자기가 좀 노인네들 공부를 좀 가르치면 어때? 그래서 제가 너무 펄쩍 뛰고 한글 모르는 분이 어디 있는데 괜히 노인들 자존심 상하게 안 된다 그랬더니 나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어. 나는 뭐 문간에 교문 앞에도 못 가봤어. 나는 뭐 전쟁 때문에 이랬어 하고 막 사연이 막 나오는데 기회를 못 받았을 뿐인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39년 교직 생활을 끝낸 아내 이민숙 씨는 퇴임 직후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 후 요양차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귀촌. 그렇게 시골로 내려와 동네 분들과 어울리며 시작하게 된 한글 수업이 벌써 6년째입니다. 2년 전에는 9명의 어르신이 초등학교 명예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학사모를 쓰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의 축하를 받던 그 졸업식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했다는 그게 제일 이제 생각나고 기억남죠. 옛날에 못한 거 이제 했으니까 꽉 찼지. 가슴에 꽉 찼어. 기가 막히네. 살았는 게 기가 막혀. 나뭇잎은 바람을 타고 가을의 마음을 전하고 찻잔 속에 잎새들의 사랑은 하루의 행복을 전해주네요. 아주 잘 쓰셨어요. 내용이 깊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주 잘 쓰셨어요. 아주 잘 쓰셨어요. 할머니들의 감성이 듬뿍 담긴 시 발표까지 마치면 2교시 미술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해오던 투박한 손으로 마음 깊이 숨겨놨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그림은 그림이잖아요. 생각이. 예, 뭘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잡신경을 쓰다가 이거 그림은 막 없어져요. 여기에 주춤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바로 농사 짓느라 바쁜 중에 짬짬이 그린 할머니들의 작품들입니다. 기교 없이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신가요? 할머니들의 그림으로 전시를 하게 되자 평온했던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찾아온 대역전 드라마. 그림 전시회의 주인공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어디 좀 뭐 이렇게 미술관 같은 게 지금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뭐
현실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고. 그 할머니들의 그 꿈인 그 작품들과 내 작품이 잘 엮어져가지고 우리 마을에 미술관이 하나 형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아, 이 장조골 마을이 다른 농촌 마을하고 다르다 하는 거를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70이 넘은 소녀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에도 기어이 아름다움을 찾아냅니다. 쉼 없이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말이죠.